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이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이만갑 출연자인 탈북미녀 유현주님의 신들린 아코디언 연주와 함께 노래를 공유하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현전의 모가지를 걸고 탈북한 누가 봐도 행평시 고운 여성 현주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반가운 마음을 또 노래에 담아 불러보려고 북한의 대중가요 반갑습니다.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감독님 준비되셨나요? 음악 주시나요? 태어났다게 되면 아예 집에서 연습을 못했겠구나. 예. 여기선 길에다 커서 총 살까 말입니까? 예. 근데 저는 북한에서 예, 성악을 전공했거든요. 성악 연습을 집에서 했습니다. 멀고 푸른 조국의 하늘 이렇게 말입니다. 소리소리 지르면서.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나만의 시각으로 보니까 내가 얼마나 미친년이었나. 옆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크나큰 피해를 줬나. 북한에서 태어났기 망정이지 요것 하나는 다행이다. 남한에서 연습하려게 되면 그 비싼 또 뭡니까 그 방을 그 빌려가지고 이 소음 이게 차단 한 데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북한에서 고래 배워가지고 남한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행보대에 올라서서 공연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제 중간소음 정말 고통 많은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저도 아들 새끼만 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랫집 분이 어르신인데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이런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아들들이 참 개구지구만. 그래서 귀여워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볼 때마다 참 개구죠. 참 개구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손주 있는 놈이라 뭐란 말도 못하겠고 아 이게 욕이구나. 그래서 정신 번쩍 차리고 애한테 정신 차리고 뛰지 말라 뛰지 말라 하니까 말을 듣습니까 이놈의 새끼들이. 그래서 1층 집으로 저희는 아예 찾아보다가 가감하게 마당에 있는 집을 문양받아가지고 8년 만에 입주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닥큰 박수를 치지만
분양을 받고 나서 8년 만에 입주를 했으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느냐.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분양은 80%로 분양 중도금을 냈는데 이놈 이 새끼들이 구도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수분양자들이 공매를 받아왔지요. 그래서 8년 만에 입주를 해가지고 이제 지금 딱 들어가서 산 지 두 달 정도 됐습니다. 살만 납니다. 눈물을 흘리지만 살만 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 뒤에 또 행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여러 곡을 불렀으면 좋겠는데 딱 두 곡만 불러제끼고 내려가라고 해가지고요. 또 이렇게 노가리를 털었다가는 그것은 뭐가지 날릴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와서 도해도 되라 그러면 이 말 딱 두 곡만 줬는데 꼬더라고요. MR 다시 그러면 꽂아주랍니다. 예. 저기 그 베토벤 바이러스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즘에 트로트가 되시니까니 우리 진송 선생님의 예, 보릿곡에 한번 불러볼까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모두 웃으면서 추억하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북한은 아직도 현실이라는 게 참 마음 아픈 것 같습니다. 북한의 동포들을 지금 이 순간도 구슬매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을 생각해보면서 불러볼까 합니다. 음악 주세요. 제 곡은 기본으로 하라고 해가지고 준비됐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페터벨 바이러스 준비됐으니까 예, 음악 좀 키워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조롱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